자, 완전 파즈입니다. 파족이 작은 거.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막 담아져 있습니다. 이거는 뭐 위아래가 따로 없네요. 28cm, 19cm, 18cm. 파족이가 올해 참 많이 안 나왔죠. 이렇게 알이 약해서 배가 다 터져 있어요. 19cm, 평균적으로 19에서 20cm인데. 자, 이런 놈은 20cm, 19, 20cm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격 저렴한 파족이 찾으셨던 분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 대비 물건은 괜찮습니다. 상품 잘 말리셔야 돼요.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시려면 얼음물에 좀 담가 놓으시면 단단해집니다. 고기가 얼음 쳐가지고 얼음물에 좀 담가 놓으면 단단해진다. 20cm요. 큰 것들은 21cm도 나오네요. 자, 파족입니다. 자, 140mm 파지입니다. 자, 아가미 상처난 것들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원래 고기는 물러요. 이 시점에는 이렇게 140mm 파지. 이쪽도 한번 봐볼게요. 자, 사이즈 보시고요. 이렇게 아가미 상처난 것들 떼면서 상처납니다. 사이즈는 뭐 속이나 겉이나 거의 비슷하네요. 140mm 파갈치입니다. 다 있냐? 갔다 갔다고. 사이즈 좋은 140mm 다음번에 묶어야 돼. 파갈치입니다. 자, 120mm 파즈입니다. 파족이 저기 물러요. 지금 안 그래도 알배가지고 물르고 또 파즈라 더 물르고. 네, 가격이 저렴합니다. 자, 뱉어진 것들이 많고요. 알배에서 뱉어진 것들 고기 크기로 드십시오. 이런 것들은 자, 22에서 3cm, 23cm. 자, 23cm 나오고요. 엎어서 지금 막 감았어요. 22에서 3cm 나오네요. 자, 배 터졌습니다. 파족이에요. 이렇게 배가 알배서 약해요. 이게 물렁물렁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만 사셔야 돼요. 가격은 지금 정품에 비해서 많이 저렴한데 고기가 모르다. 예, 제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거는 내장 따고 살짝 말려가지고 쓰시면 고기 단단해져요. 소금 반하고 말리면 단단해진다. 자, 120mm 파족입니다. 자, 100mm 참족입니다. 알배가지고 물러요. 겉시알, 속시알 확인하시고요. 한 1cm 정도 차이 납니다. 보면 평균적으로 사이즈는 거의 비슷합니다. 항상 15. 몇 킬로에 100마리가 들었다. 정품 참조기. 이제 몇 번의 기회가 없어요. 물때가 지금 그저께 2척, 어제 12척, 오늘 5, 6척입니다. 이 다음 물때 한 번 기회 있을 것 같아요. 떼면서 조금씩 아가미 이렇게 상처난 것들도 있고요. 백미입니다. 위시아는 사이즈 좋네요. 선물용으로 좋은 백미 참조기입니다. 자, 75미입니다. 75미. 사이즈 보시고요. 알배기 75mm 제일 상품입니다. 자, 24cm, 5cm, 26cm, 26cm, 5cm, 75mm, 75마리 한 상자에 가득 든 75mm 상품, 최상품 조기입니다. 자, 10mm 파갈치입니다. 손가락 3개 반. 배 날리면, 배때아지 날리면 3개 반 그래도. 자, 이놈도 3개에서 3개 반 평균적으로. 이놈 좀 더 크네요. 3개 반. 딱 3개 반 되고요. 아주 큰 것도 사실은 밑에 있습니다. 근데 큰 거를 처음부터 보시면 얘는 4개 나오는 것들도 있고요. 10mm 파갈치입니다. 크기 차이가 심해요. 큰 것이 보통 한 두 마리 있네요. 지금 여기도 있는데 손가락 네 개 나오는 거, 네 개 나오는 거. 반 상자 하시면 반 나눠서 가고 온 상자 하나로 하시면 온 상자 갑니다. 크기 차이 심한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세 개 반. 이 친구도 세 개 반 나오네요.
배태아지 날려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머리꼬리 떼고. 머리꼬리 떼면 배태아지 사이즈는 이렇게 얇아져요. 그래서 배꼽 밑에는 사이즈를 보셔야 됩니다. 손가락 3개 정도 나오는. 3개 이상 되는 신미 가갈치입니다. 자, 신미 갈치입니다. 손가락 4개 조금 아쉬운. 손가락 3개 반에서 4개 되는. 3개 반, 4개 왔다 갔다 하는. 신미 갈치. 자, 속에도 한번 봐볼게요. 3개 반. 손가락 얇은 사람은 4개까지 나오는데, 여성분들은 4개까지 나옵니다. 자, 이놈 조금 자네요. 3개 반. 3개 반 나오는 것들. 3개 반에서 4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놈 조금 더 통통하고요. 거의 10개를 다 보여드린 것 같은데, 3개 반. 거기 통통하고. 이게 지금 작다고 하는 거예요. 두께 한번 보시고요. 싱싱하고 좋은 신미 정품 갈치입니다. 자, 사미 갈치요. 손가락 4개씩 되는 거, 4개 이상 됩니다. 이 것도 보여드릴게요. 손가락 4개 이상 되는 통통한 사미 갈치입니다. 아자미 소사이즈입니다. 엎어가지고 지금 담고 있네요. 뭐 25cm, 큰 것들은 30cm 다 되는데, 평균적으로 이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한 마리 또 빠졌다. 자, 찬 거, 큰 거, 막 뒤죽박죽 섞인 전체적으로 작은 사이즈, 가자미입니다. 자, 가자미입니다. 두 가지 있네요. 15미. 네, 오 20미 같은데, 가만 보니까 19마리 들었어요. 하나, 둘, 셋. 네. 아, 여기 숨어 있구나. 20미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35cm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속시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숨어 있는 놈. 자, 거의 비슷하고요. 사이즈. 자, 20미, 15미. 가자미입니다. 자, 4대 15미입니다. 야, 30cm 이상 되겠네요. 35cm나. 자, 속시알. 속시알 차이 없을 듯 합니다. 자, 이렇게 속시알 차이 없어요. 자, 두 상자 이상 나온 것들은 차이가 없다. 이놈 좀 자라 보이는데요. 예, 삼촌 잠깐만요. 자, 15미 4대입니다. 자, 갑오징어, 신미 갑오징어입니다. 사이즈 지금 잡는 거 보시면 가늠되시겠죠. 상자로 엄청 큽니다. 자, 것들이 이제 살아있으면 하나에 막 4만원씩, 5만원씩 해요. 자, 죽어서 가격이 2만원 안쪽, 2만원씩. 그렇습니다. 자, 강진 마량에서 지금 현재 한 4만원씩, 5만원씩 한다더라고요. 살아있으면. 사이즈 보시고요. 엄청 큽니다. 우아리가 따로 없습니다, 이것은. 자, 신미 갑오징어입니다. 20미 대고등어입니다. 엎었어요. 20미라 사이즈는 지금 현재 나오는 것들 중에는 가장 큽니다. 이렇게 큰 것들. 자, 좀 이렇게 작다고 하는 것도 엄청 크네요. 뭐 엎어가지고 속시알을 따로 안 보여드려도 될 것 같긴 한데, 속에. 자, 이렇게 특대 사이즈 20미. 20미 고등어입니다. 자, 꽃게 알 차기 시작했습니다. 묵직하고요. 자, 3마리. 1kg 2마리에 3마리 왔다 갔다 합니다. 자, 2kg에 한 5마리 정도 되는. 자, 꽃게입니다.